예, 안녕하세요, 니씨입니다. 오늘은 베어링 키의 수교 찾는 방법과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KS 규격지에 보시면 베어링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시험에서는 저 베어링을 그리는 건 아니에요. 자, 우선 3D에 보시면 여러분 이 본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볼 베어링이 들어간 이제 안쪽 구멍 이런 식으로 이제 축이 들어가고요. 이 볼 베어링이 들어간 이제 바깥쪽 지름에는 이런 식으로 본체에서 받아들이는 구멍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이 돌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볼 베어링이 돌아가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저 볼 베어링을 설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 볼 베어링 지수를 알아야 되냐면 우선 저기 볼 베어링이 들어간 곳 보시면 이제 본체에서 이 볼 베어링 받아들이는 이 지름 크기 있죠, 여러분? 이 지름 크기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 베어링 안쪽에 축이 들어간 지름이 있죠. 요 지름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저 본체를 그릴 때 저 볼 베어링 크기를 알아야 저 본체의 구멍 가공 크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또 저 축을 모델링할 때 저 볼 베어링 안쪽 지름 크기를 알아야지 저 축 크기를 딱 맞게 설계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KS 규격집에서 저 볼 베어링 치수를 찾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우선 문제점을 보시면 1번 본체에서 KS 규격 지수가 들어가는 곳은 이쪽에 이제 볼베어링이 들어간 곳입니다. 볼베어링 호칭 번호를 보시면 이제 6203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2- 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볼베어링이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2- 붙은 거고 뒤에 6203이 호칭 번호입니다. 그래서 공단 KS 규격 집의 23번인 깊은 홀 볼베어링 규격 지수를 보시면 호칭 번호 6203에 보시면 대문자 D가 저 바깥 볼베어링 지름입니다. 소문자 D는 저 안쪽 볼 베어링 지름이에요. 그래서 소문자 뒤에 규격 지수를 보시면 17이라 되어 있고 대문자 뒤에 보시면 40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지수는 여러분 무조건 100명이 그러면 100명 다 전부 다 40이 나와야 됩니다. 이 안쪽에 마찬가지로 이 축지름 있죠. 이 축지름도 무조건 100명이 그러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17mm가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규격 지수가 아닌 뭐 이런 지수들이 있죠. 이제 이런 지름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2가 나왔지만 뭐 어떤 사람은 33, 31 이 정도 1mm 정도 오차는 날 수가 있어요. 자로 됐을 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규격품이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KS 규격집에 나와 있는 규격 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본체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쪽에 이제 R값 라운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라운드 값이 뭐냐면 KS 규격집의 베어링 규격을 보시면 여러분 저 값이 R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6203에 대한 R값은 0.6mm가 나와있죠. 근데 저 0.6mm는 저 본체에 들어가는 저 R값이 아니라 이 베어링에 대한 R값이 0.6mm입니다. 베어링 요 끝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R 값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못깎이 값이. 이 못깎이 값이 이제 0.6이라는 거지. 이 본체에 대한 이제 못깎이 요 값이 여러분 0.6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못깎이 값이 얼마가 되어 있냐? 0.3이 되어 있습니다. 본체. 이 베어링 값이 0.6입니다. 그래서 이 못깎이 값이 여러분 이제 0.6mm 아니기 때문에 이 못깎이 값은 0.6mm만 안 넘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0.3mm 줘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거나 간점이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못깎이 값을 0.6mm 이제 이상 주면 안 되냐? 그 이유는 여러분 이 못깎이 값을 본체 0.6mm 이상 줘버리면 간섭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조립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줘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본체 1mm를 줘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시면 이제 요 안쪽이 이제 1mm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베어링 값보다 커버리면 저기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이 베어링이 저 끝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해 보신 다음에 인벤트에 보시면 간섭 체크가 있습니다. 요 위에 검색해 보시면 간섭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간섭 분석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개의 간섭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 당연히 이제 간섭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간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립이 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베어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R값이 이 베어링값보다 커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걸려버린 거죠.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끝까지 공간이 남죠. 얘가 이 안으로 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본체 이제 저 R값 줄 때는 이 베어링 값이 만약 0.6이다 그러면 그 0.6보다 아래로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똑같이 주시던가요. 자, 그 다음 이제 국가시험에서는 볼 베어링 뿐이 거의 출제가 안 되지만 저희가 몇 가지의 베어링 종류를 좀 더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어 펌프 여러분 안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긴 이제 베어링이 있죠. 이렇게 생긴 베어링을 여러분 니들 롤러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문제도 면에서 보시면 저 니들롤러 베어링에 대한 호칭 번호가 RNA499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공단 KS 규격집 28번의 니들롤러 베어링 규격을 보시면 RNA499에 대한 규격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안쪽 지름값 치수가 FW 값인데 치수가 12mm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 바깥쪽 지름은 D 값입니다. 저 D 값은 20mm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베어링 폭에 대한 지수는 C값입니다. C값은 11mm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베어링의 R값은 0.3mm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치수를 측정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11mm가 나오죠. 이 값이 이제 C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 지름 D값이 20이었습니다. 정확하게 2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안쪽 FW 값이 12mm였죠.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아보시면 정확하게 12m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치수도 마찬가지로 100명이 그리면 100명 다 전부 다 저 치수가 동일하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어 펌프의 본체랑 축을 모델링 할 때도 이 베어링 규격 치수에 맞게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체 안쪽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R값이 들어가 있죠. 이 R값도 마찬가지로 베어링 R값이 0.3이었기 때문에 0.3보다 작게 주시던가 아니면 0.3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베어링은 여러분 이제 스러스트 볼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 베어링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제 베어링 있는 위치가 좀 다르죠. 이 베어링도 국가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진 않지만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문제도 면에 보시면 이 스러스트 볼 베어링 호칭 뭐라고 나와 있죠. 5120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당 KS 규격집 29번 평면 자리형 스러스트 볼 베어링 규격을 보시면 호칭 번호 5120의 규격에 D값 지름치수는 15, DE에 대한 지름치수는 17, 바깥쪽 지름치수인 D값은 32, 높이값인 H는 12mm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도 면에서 지수를 한번 뽑아보면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깥쪽 지름인 D값이요. D값에 대한 치수는 32mm가 맞습니다. 그 다음 이 높이값은 이런 식으로 12mm였죠. 그렇기 때문에 12mm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안쪽 지름값이 밑에 쪽은 이제 이런 식으로 17mm가 나오고 안쪽은 당연히 이제 규격지수 그대로 15mm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는 거지 커버가 있죠. 커버에서 요 지름 여러분들 치수를 뚫으실 때 당연히 이렇게 32mm로 저 커버 지름 치수를 뚫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베어링 K의 수요 찾는 방법과 적용 방법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